겨울철 아이들과 함께 영덕대게를 먹으러 가실 거라고요? 근데 영덕은 가긴 가겠는데 어디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가성비 좋은지 제가 오늘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광입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자릿세가 되게 비쌉니다. 저 음식점 하나가요 한 20-3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게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들 같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서비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먹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광지다 보니까 뭐 볼거리는 많은데 먹기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연인 관계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아이들 아빠, 아이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좀 번잡한 분위기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식사를 하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가격부터 알아볼까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갔을 때는 보통소에서 먹을만한 게 한 10만원 정도 한 마리에 10만원 정도 됐었고요. 저희는 서비스로 홍게까지는 하나 더 받았는데 총 3마리를 2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게는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살도 꽉 차있고요. 맛도 정말 좋았고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20만원으로 한 마리에 거의 10만원 돈 가격이었습니다. 어차피 홍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두 마리에 20만원 주고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으로 축산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개에 따라 가격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사이즈도 비슷해 보였고요, 더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축산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가격도 관광보다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관광의 자릿세, 서비스,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런 건 없지만 관광과 마찬가지로 대게의 수율도 엄청 좋았고요, 맛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영덕의 박달대게라고 하는 이 3마리가 15만원 돈이었습니다. 2마리에 20만원, 3마리에 15만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축산항이 더 배불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고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관광에서 관광하시고요, 축산항에서 대게를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